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표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두 중국 포털 사이트 윤동주 씨네 인물 정보에서 국적 중국, 민족, 조선족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윤동주도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1915. 윤동주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당시 한국은 일제 점령하에 있어서 정식 건국 전, 게다가 생전 본인 국적에 대해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라고 1915 관영 매체도 윤동주 씨는 중국인이다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요, 중국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윤동주는 모든 작품을 한글로 쓴 민족시인, 당연한 말. 일방적으로 중국의 애국시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역시 당연한, 마땅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좀 답답한 문제예요. 답답한 문제.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정령?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정부보다는 민간이 먼저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중국에 있어서 조선족 자치구의 실제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사실 문화적 측면에서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유산으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의 뭐 칠을칠석이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또 우리의 백두산도 장백산이야 이렇게 자꾸 중국화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문화유산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경계를 하고 나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족이 쓰는 언어도 중국 조선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글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든지 또 역사학자, 언어학자, 또 문화학자들이 더욱더 말하면 일제하에서의 한국인들의 모습, 그럼 또 북한도 주변에서 나타났던 활동들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치열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하긴 또 한편으로는 우긴다고 모든 게 다 우겨지진 않는 법입니다.